정말 이 경기에 앞서서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고민서의 서브. 탁구가 상당히 강점인 선수인데 그런 강점들을 좋습니다. 백핸드에서 포핸드 전환됐지만 그러니까 집중 이런 것들이 또 긴장감을 주는데요. 회전을 걸어봤습니다. 자. 상대의 범실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백핸드로 받아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좌우 코스를 잘 활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면서 백에서 범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려주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백핸드로 하면서 백에서 범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려주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백핸드로 직접 오민서 올렸습니다. 고정문도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살리지 못합니다. 인서입니다. 오민서 선택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오민서의 선취점이었고요. 지금은 호정문의 선택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오민서의 선취점이었고요. 지금은 호정문의 계속 백핸드 사이드 쪽을 노려봤는데요. 오민서 3구 받아냈고요. 오민서 3구 받아냈고요. 3구 백핸드로 계속 받아내고 있는 오민서 초반 선제를 좀 잡아가면서 상대를 묶어놨는데 지금은 오민서의 3구 가까운 쪽 선택 네트만 또 났습니다. 오민서의 공격 소정문 백핸드 자 백핸드 자 백핸드 오민서의 3구에 아! 고정문의 서브였고요. 리시브 포인트! 고정문의 공격 백핸드 대각으로 많이 꺾습니다. 직선 코스 받아냈고요. 아! 여기서 오민서의 공격 포인트였고요. 곧바로 선제를 잡습니다. 짧은 공 틀어봤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고정문 오민서 걸립니다. 예. 아 좋아요. 방향을 틀어봅니다. 자 5대5 동점 상황. 개업할 수 있는 그런 눈빛 이런 것들도 고정문의 오민서 방향이 많이 꺾인 랠리 이어집니다. 고정문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쪽 그리고 넘기지 못 고정문에게는 무시한 오민서의 서브 하지만 3급째 들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또 한 번 중앙 쪽을 노려봅니다. 예. 네. 야 히트 공격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했습니다. 예. 미스 선수입니다. 예. 직선 콧 본인이 힘을 빼고 가볍게 툭툭 쳐주면서 공격 시작됐고요. 탑스핀 전환됐습니다. 본인의 박자가 흐트러졌는데 잘 연결. 오민서의 공격. 고정문의 서브. 예. 자. 짧게 보낸 공. 짧게 보낸 공. 그렇죠. 자 맞붙습니다. 공이 좀 떴는데요. 받아냅니다. 고정문 선수를 공략했는데 그런 모습도 좀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야 다시 한번 힘들어하고 있죠. 이번엔 짧은 서브 오민서였고요. 포핸드로 맞받아치는 오민서 범실입니다. 낼 수 있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호정문 선수는 오민서 선수의 그 좋은 서비스 리시브를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과 또 본인의 장점인 포핸드 탑스핀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오민서 선수를 힘들게 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